또 희망을 가집시다. 희망을 가집시다라 하면은 많은 이렇게 국민들도 뭔가 힘을 저는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들 경제는 심리라고들 얘기를 합니다. 어렵다 어렵다 하면은 다들 더 어려운 거고요. 또 희망을 가집시다. 희망을 가집시다라 하면은 많은 이렇게 국민들도 뭔가 힘을 저는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수많은 경제 지표들 중에 긍정과 부정의 지표들이 있습니다. 왜 이런 긍정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지 저는 거기에서 우리 경제 희망을 더 키워나가는 생각하고요. 부정의 지표가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 보다 집중하고 챙기고 투자해서 그 부정의 지표들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게 당연한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까 그 박명재, 존경하는 박명재 의원님께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. 저는 우리 경제에서 지금 저성장, 그리고 저금리, 저물가 피하기 힘든 상황이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. 이 뉴노멀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,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여기에 대비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 이후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, 세계화, 기술 발달, 인구 구조 변화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,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.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19년에 65세 인구가 14.9%입니다. 고령사회입니다. 전체 5천만 인구 중에 768만 명이 65세 인구입니다. 생산 인구는 대폭 줄고 있고, 생산에서 멀어지는 고령화 인구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. 저는 이럴수록 우리에게 있는 해법은 혁신 성장입니다. 이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 경제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. 그 공정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법, 공정거래법, 하도급거래 공정화법, 가맹사업법 등이 공정거래에 대한 기반이 되는 법들이 먼저 통과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그 관련 법안이 아마 국회에 제출이 다 이미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를 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부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년도 세계 경제도 어렵고 우리 경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 혁신 성장이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피울 수 있는 공정 경제의 기반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 책무는 저는 국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국회가 이런 공정 경제, 혁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법적, 제도적인 입법 장치들을 밀어놓고서 경제가 어렵다라고 정부 탓을 하거나 다른 이렇게 외부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정부도 우리 국회가 이런 입법들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독려도 해주시고 우리 국회도 한번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혁신 성장이 불꽃을 피울 수 있는 공정거래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